네, SNS에 좋은 글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시작합니다. 제목과 글을 우선 쭉 읽고 제 논평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목은 희망 아즈위입니다.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 넣어 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으며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들인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즈위, 희망.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세에 풀려난 것입니다. 그는 남아공 흑색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이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를 한 번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보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만 리더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께 희망을 주는 리더로서의 삶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넬슨 만델라의 위대함은 뭐 알았었지만 뼈저리게 느끼네요. 아, 대단한 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글에서 우리 현실에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와 리더 이 글에서 보스는 사람에게 겁을 주지만 누군지 아시죠? 문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죠. 리더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현실에서요. 그 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말 지금 현재 겁을 주는 사람. 아, 어제 3.1절 날도 야 뭐가 그렇게 지가 겁이 나는지 국민들을 겁을 주고 야 집회 신고를 했어요. 기자회견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방해하더라고. 7,000명 경찰을 깔아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 그렇게 겁을 주고 폭정을 저지르는데 그런데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넬슨 만델라처럼 참지 마십시오. 넬슨 만델라 세계 사람들은 위대하게 보는데 27년간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나중엔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 사이에 얼마나 많은 희생, 민주주의도 희생됐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특히 흑인들,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 시절이고 그 다음에 남아공이고 지금은 시절이 2021년이고 남아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참고 참으면서 각오를 하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지난번 메시지 전달했는데 우파들이 단합을 못해서 또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사면이 되실 겁니다. 정권이 바뀌기서도 물론 당연히 사면 되고요. 바뀌기 전에도 이것들이 보수 분열을 카드로 쓰려고도 사면을 할 겁니다. 사면이 되시거덜랑 복수를 합시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고통을 겪으신 거 복수, 그 다음에 억울한 옥살이 한 거에 대한 복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자유민주주의로 훼손한 거에 대한 응당한 법의 복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많은 폭정을 저지른 거에 대한 법의 복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많은 비리, 편법, 불법을 저지른
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을 휘두른 거에 대한 법의 복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도, 살인 이런 사람들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줘. 그냥 나 없던 일로 해. 그러면 사람 막 죽여도 또 용서해 주고 사기 막 여기저기서 저질러도 피해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용서해 주고.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심판하고 징역을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징역 살아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하실 일은 넬슨 만델라하고는 다르게 희망을 갖는 거는 넬슨 만델라하고 똑같이 가집시다.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려면 법의 심판, 법의 복수는 있어야 된다고. 법을 어겼잖아요. 헌법을 유린하고 온갖 불법, 탈법, 부정선거까지 저질렀잖아요. 이거를 한 번은 응징해야 저 독보석 같은 저 좌파들도 이런 짓을 머뭇거릴 겁니다. 아예 안 한다고 저자들은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독보석. 몇십 년 후에도 꼭 하고요. 내년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법의 심판이 있어야 머뭇거리면서 할 겁니다. 용서해 주잖아요. 아주 날개 돋친 듯 할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은 법으로 법에 나와 있는 잣대로 그대로 심판해야 돼.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큰 메시지를 나오셔서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해 주십시오. 이 도탄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구해 주십시오. 아, 넬슨 만델라의 희망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아스위 희망을 꽃을 우리 국민들과 박근혜 대통령과 갑니다. 네. 아주이 이봉규도 아주이 여러분과 함께 아주이 갑시다.